페이지 105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105페이지. 그래서 105페이지 밑에서 용어 부분에서 3번에 스케일업하고 6번에 그루브는 꼭 비교해 놓으세요. 둘다 홈이에요. 둘다 홈인데 홈의 개념이 틀립니다. 이 홈하고 이 홈은 틀립니다. 스케일업하고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불안점 용접의 종류가 나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불안점 용접의 종류. 요것이 바로 용접 결함입니다. 용접 결함. 자, 요거는 16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16회 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17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세요. 올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접 결함입니다. 불안점 용접의 종류가 용접 결함에 해당이 됩니다. 공부 학습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회 때딱 냈고, 한 번만 딱 냈어. 아주 신선한 경우에 또낼수 있습니다. 자, 용접 결함은 여러분들이 정확, 저 16회 시험이 종합 문제였거든요. 종합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개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개별 문제로.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 여러분이 유사성 있는 것끼리 비교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사성 있는 것끼리.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 1번에 보시면 언더컷이 나와요. 언더컷 105페이지 맞죠? 105페이지 불안점 용접의 종류입니다. 용접 결함이라고도 해요. 용접 결함 공부하자. 그러면 1번에 언더컷하고 언더컷 개념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저것이 나옵니다. 7번에 용착 부족 또는 용의 부족 현상이 나올 겁니다. 용의 부족. 그리고 8번에 보시면 크레이트가 나옵니다. 크레이트. 자, 이세 가지를 상호 비교해 놓으시고요. 자, 언더컷은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빈틈으로 나오는데 그 빈틈이 어디에 발생을 했는가 하면 가장자리 부분에 생긴 거야. 주변부에. 변두리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용착금속 이렇게 맞댄 용접을 했을 때, 자, 이 부분이 약간 열상 녹으면서 여기가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정확히 잘 채워졌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자리가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 가장자리 부분이 주변부가 가장자리가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빈틈으로 남은 거예요. 빈틈이 발생한 거예요.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빈틈이 남는데 어디가 빈틈이 생겼다? 가장자리 부분이에요. 가장자리 부분에 빈틈이 생긴 것은 언더컷이에요. 그러면 이두 가지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는 개념 문장에 나오면 용이 부족 내지. 자, 그래서 요 개념은 자 어떤 개념인가 하면 요겁니다. 용이 부족 현상은 이것이 용이 부족 현상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제대로 채워졌어요. 근데 요 밑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용접이 잘 됐는데 윗부분은 자, 이 루트 부분에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은 거는 우리가 루트 부분을 배웠죠. 루트는 그루브 홈의 밑부분을 뭐라 했다? 루트라 했죠. 루트 또 루트 하니까 또 이거 기억하지 말고 이 루트 제곱근 생각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루트 부분에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틈으로 남은 거죠. 채워지지 않고 이 빈틈이 있는 거야. 빈틈이 있는 거. 이것은 뭐다? 용이 부족 현상이고. 자, 그럼 이것은 왜 발생하는가 하면 이 각도가 협소하거나 홈의 각도가 협소하거나 전류가 낮으니까 이거 빨리 안 들어가고 빨리 탁 굳어버리는 거야. 금속이. 그래서 생기는 현상 용이 부족 현상이고 그 다음에 크레이터 자, 이 크레이터의 개념은 이겁니다. 용접 길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까지 용접을 하겠다는 거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여기서 이까지 용접 길이에요. 이거는 이걸 잘라가지고 단면을 그린 형태고요. 이렇게 잘라서 절단해서 단면 형태로 나타낸 것이고 이건 위에서 내려다 본 거야. 내려다 봤을 때 이게 용접 길이에요. 용접 길이가 있을 때 이 끝부분에 이렇게 여기 오목하게 홈이 파진 거야. 오목하게. 오목하게 자 파진 부분을 크레이트라고 해요. 이 끝부분에. 양쪽에 이렇게 끝부분에 오목하게 파지는 거야. 파진 거. 이것을 왜 크레이트라고 칭했는가. 이 생긴 모양이 분화구를 닮았어. 분화구. 원래 화산 폭발하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마그마가 밑에서 끼어올라와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 폭발하면서 여기가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기죠. 맞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칭해진 거예요. 분화구 모양으로. 그래서 오목하게 파진 부분을 오목하게 파진 부분이야. 용접길이의 무슨 부분? 끝부분. 용접길이의 이 끝부분이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지는데 그래서 원래 크레이터가 분화구거든. 영어로 분화구예요. 그래서 분화구처럼 생겼다 해서 뭐라고 칭한다? 크레이트라고 해요. 크레이트. 그래서 그 8번에 뒤에 보면 해나오죠? 파진 부분인데 엔드탭으로 방지할 수 있다 나오죠? 엔드탭의 개념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이 크레이트가 옆에 없으니까 밑에 받쳐놓을 자꾸 흘러내리고 이 부분이 약간씩 파져요. 이 끝이니까 자꾸 흘러내리니까 옆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맞댄 용접을 했을 때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 보조제를 이제 대주는데 보조제를 더 대줘요. 그럼 밑에 이제 뒷댄데는 안 그릴게요. 밑에 받치는 거는. 그럼 이렇게 되면 용접을 이렇게 했을 때 용접을 하게 되면 밑에 뒷댐재는 이렇게 됐겠죠? 밑에 됐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 방작에서 이게 추가로 요 부분에다가 대어준 거야. 더 떼어놓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더 떼어놓은 자 우리가 그걸 딱 설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여기에다 더 떼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기에다 이렇게 더 떼어놓은 거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엔드 탭이라게 엔드 탭. 이게 엔드 탭입니다. 이 보조제입니다. 보조제. 그래서 엔드 탭을 설치해서 방지할 수 있다나요? 그럼 이 엔드 탭은요. 얘는 보조제입니다. 보조 강판이에요. 얘는 뭘 방지하기에서 설치한 거다. 이거는 크레이트입니다. 이 크레이트를 갖다가 크레이트를 방지하기에서 보조제를 태워주고 용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끝부분 여기가 이렇게 오목하게 2부 이렇게 안 말려 들어간다는 게 여기까지 채워가 딱 잘라면 되니까. 그래서 더 떼어주는 보조대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용접 길이가 여기하고 요 끝부분이 있겠죠? 양쪽에다 떼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엔드 탭이라 합니다. 단부에. 단부는 보통 끝부분을 단부라 하거든요. 단부. 용접 길이의 단부부. 여기 양쪽에 딱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주는 것을 엔드 탭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엔드 탭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이거 저 16개 대 종합으로 내가 이거 자 용접 자이 결함을 서로 바꾸어서 냈어요. 그때 낼때 5번 피트를 설명하면서 뒤에 다른 놈을 갖다 넣어가지고 시험을 냈었습니다. 5번에 피트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3번에 자 거기 3번에 보시면 블로홀 나오죠? 3번에 블로홀하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피트가 나오고 피트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PCI가 나옵니다. PCI 이게 이제 기포하고 관련된 건데 자, 이 블루홀은 이것을 블루홀이라 해. 뭐 블루홀은 공기구멍이죠. 그래서 이 맞댄 용접을 했을 때 맞댄 용접을 하게 되면 자,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용, 좀 뺐다가도 이해해. 똑바로 그리세요. 내가 뺐다가에 그렸다 또 뺐다가에 같이 그리면 안 돼요. 그리다 보니까,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천천히 그리면 잘 그리는데. 여기에 공기, 미세 공기 구멍이 있는 거야. 용접 내부에 공기 구멍, 이 기포가 있는 거야. 기포. 공기 구멍, 기포가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블로홀이라고 칭합니다. 블로홀. 미세 공기 구멍이 있는 게. 근데 피트의 개념은 이겁니다. 블로홀의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거야. 용착금속이 금속이 자 굳었지 않으니까 액체 상태니까 이 공기가 위로 뽀로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 공기가 블로홀이 뽀로로 기어올라와서 뽁 터지면서 타이밍이 표면에 탁 터진 거야. 터지면서 굳은 거야. 타이밍이 딱 맞은 거야. 톡 올라와서 팍 터지는데 그때 탁 굳어버렸어. 여기 이 작은 구멍이 여기 뚫린 거야. 어디에? 표면에.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긴 거야. 표면에. 표면에 작은 구멍이 발생한 거야. 이것을 뭐라 한다? 피트라 한다. 피트. 생기는 작은 구멍. 그래서 표면에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 블로홀이 밑에 공기 구멍이 뭐 하면서? 부상. 위로 떠올라. 부상하면서 톡 터졌는데 그때 해필이 굳어버린 거야. 요걸 뭐라 한다? 피츠라고 합니다. 피츠.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PCI. 자, PCI는 이 개념이에요. 자, 이 블로홀이 여러 개가 겹쳐져 가지고 커졌어요. 지름 2, 3mm로 커진 거예요. 블로홀이 여러 개가 겹쳐지면서 자, 약간 커졌어요. 이 동그래졌어요. 수소에서 가스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졌어요. 자, 이게 지름 2, 3mm로 커진 거예요. 블로홀이 여러 개가 모여지면서 지름 2, 3mm로 커졌는데 자, 이것이 자, 은색이면서 둥근은 원점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점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 생긴 모양이 생선 눈알 모양이에요. 생선 이 눈알 모양인 거야. 그래서 생긴 모양 때문에 PCI라 칭해진 거야. PCI. 생긴 모양으로 자, 이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생긴 모양 때문에. 그래서 생긴 모양. 그래서 우리도 생김새 때문에 맞죠? 불명을 얻은 선들이 많죠. 대표적인 유재석 씨죠. 메뚜기 맞죠? 메뚜기. 생긴 모양에 따라 불명이 묻었습니다. 얘도 생긴 모양 때문에 PCI, PCI라고 칭해지셨습니다. PCI. 기억을 하시고. 16개 던 피트 가지고 장 다른 걸 설명해가 냈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슬래그스 김 나오죠? 슬래그라는 것은 자 이겁니다. 제강에 의해 생기는 재나 찌꺼기를 슬래그라케 재. 그래서 슬래그스 김은요 슬래그가 나와야 되겠죠? 맞죠?
슬래그를 안 내면 죄나 찌꺼기를 쓸 거예요. 예, 죄 이런 걸 쓸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슬래그란 용어는 앞에를 다 써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재간 과정이 생기는 죄나 이런 찌꺼기를 슬래그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 금속 녹이가 쇳물 이런 거 했을 때 보면 위에 이렇게 뜨는 거 있죠? 맞아요? 그런 게 슬래그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 봅니다. 4번에 오버랩 나오죠? 자, 이거는 용차 금속이 자 붙지 않고 겹쳐지는 현상. 요거는 겹치는 것만 체크하면 되죠? 겹쳐져 있는 현상을 말한다. 오버랩이라고 취합니다. 그리고 크랙은 균열 가는 거는요 안 해놨습니다. 크랙은 균열 가는 게 크랙이니까. 크랙 영어고 크랙이 영어로 크랙이 영어로 그게 아니 균열이 영어로 크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랙은 뭐 틀릴 게 없기 때문에 균열이고. 그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07페이지 보시면 자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 자 요거는 타이밍이 올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조절이 예, 타이밍이 왜 그런가 하면 자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은 난이도가 하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상이 아니거든요. 난이도 하는 쉽게 낼 때만 내는 거예요. 이 난이도 합니다. 얘는 난이도 하가 되니까 얘는 일반 난이도 조절할 때는 못 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이 있죠. 응력 부담은 여러분들이 센 놈이 다 부담하면 돼요. 응력 부담은 누가 강한 놈이 다 부담해요. 그래서 제일 센 놈이 누구다? 용접이에요. 용접 접합이 가장 센 접합법이죠. 세고 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고력볼트 접합하고 리벳은 2등으로 같이 봐줍니다. 리벳 접합하고는 동격으로 봐줘요. 그리고 가장 약한 놈이 뭐다? 볼트 접합입니다. 볼트 접합. 그러면 이것을 병용했어요. 병용하면 항상 기본이거든. 누가 부담한다? 강한 것이 부담한다. 강한 것이. 가장 강한 접합법이 다 보여. 그러면 그 가지고 그만큼 안전하게 접합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도 일정은 받을 수 있지만 강한 게 다 부담하는 걸 설계하면 그만큼 그 접합을 강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보통 강한 놈이 다 부담. 그래서 강한 게 제일 강한 게 용접이고 애들 둘이는 같이 봐주고 세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접하고 고력볼트 하면 누가 부담한다? 용접이 모두 응력 부담하는 걸 설계하라 이 뜻이에요. 그만큼 용접을 튼튼하게 잘하라 이 뜻이죠. 예. 그러면 그런데 이 고력볼트하고 리벳에서 그래서 기억 체크하시고요. 기억. 고력볼트하고 리벳은 접합을 같이 쓰면 뭐다? 각기 각자 다 부담한다. 각기 부담하면 돼요. 여성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 모이면 어째? 동네 자 같은 아파트 아줌마들이 모여도 어디 뭐 먹으러 가면 다 뿜빠이 하죠. 아 뿜빠이 문화가 좋아. 요새 중고등학생도 확실히 뿜빠이 하대. 남자들도 맞죠? 야 100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대. 아 근데 성인 남자들은 그렇게 안 되죠. 네 써라 네 써. 한쪽 몰아주기를 잘하죠. 남자들은 몰아주기 잘하잖아요. 안 합니까? 고수를 치다가도 한번 마지막 몰아주기 한판 하자야 되고 자기가 다 가져갈 줄 알고 성부 여기가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깎이고 그 다음에 비어 보시면 돼요. 고력 볼트를 먼저 뭐가 됩니까? 접합하고 체결하고 나서 용접하면 뭐다? 깎기야. 그러면 깎기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센 방향만 기억해 놓으면 돼. 이거는 거의 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웬만하면 맞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합니다. 핫바리 중에도 하야. 그러면 합격생을 낼 때 낼 겁니다. 얘는 문제를 무조건. 그러면 18회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내 생각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봅니다. 107페이지. 나중에 한번 시험 쳐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올해는 재수 좋을 거예요. 18회는. 제가 초반부터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눈치 까시란 겁니다. 작년에 내가 그 소리를 안 했잖아요. 자, 107페이지. 자, 이 보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보는 간단히 봅니다. 자, 보에는 형광보가 있다. 형광. 형광보는 보통 단일보라고도 하고요. 단일보. 보통 이거는 I 형광이나 형광 가지고 보를 쓴 거야. I 형광이나 H 형광을 보로 사용한 거야. 이걸 보로 사용한 거죠. 보로 사용한 거. 보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보로 사용한 겁니다. 보로 사용한 겁니다. 이것이 형광보예요. 형광보. 근데 형광보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거는 딱 세 번 내세. 형광보 적게 내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이 내세. 얼마 없지만 세 번 내서 세 번. 아주 착실한 놈이에요, 이놈이. 내용은 별로 안 돼도 세 번이나 내서 여기서. 그러면 형광보의 개념은 자 그래서 H형광이나 무슨 형광? I형광. 보통 보는 I형광을 많이 씁니다. H형광을 쓰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이제 규모가 커지면 거의 I형광 가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이 부분을 뭐라 한다? 프렌지라고 칭합니다. 프렌지. 아직 힘을 안 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뭐라 한다? 프렌지라고 해.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옛날에 자 2차 대전 때 비행기 날개가 아래에 두 개 있었죠? 그런 거 잘 모릅니까? 제트기 나오기 전에 있죠? 프로펠러 빙 해가지고 저 일본들 가미가제 특공대하고 막 이럴 때 그 이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보면 맞죠? 자, 이 프렌지, 프렌지는 힘 모멘트를 부담해요. 힘 모멘트를 부담을 하고, 힘 모멘트 부담을 해요. 아예 안 될 분들이 아닌데 아직까지 안 냈으니까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수직부재. 이 수직재를 우리가 뭐 복부재라고도 하고, 우리도 배가 중앙에 있지, 수직이 있잖아. 경사재나 수직재를 보통 복부재라고 돼요. 이것이 외부입니다. 외부. 수직재가, 이게 외부고, 외부. 그래서 외부가 뭘 부담한다? 전단력 부담이에요. 외부가 전단력 부담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외부가 힘이 커지면 자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으로 여기에다 강판을 더 대요. 이것을 스티퍼너라고 해요. 스티퍼너가 딱 세 번 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냈어. 외부에 자굴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스티퍼너예요. 스티퍼너가 됩니다. 스티퍼너. 그러면 외부가 전단력 부담했어요. 전단력. 그러니까 외부가 자굴되는 걸 방지하니까 스티퍼는 전단력 보강이에요. 전단력 보강이에요. 스티퍼너는. 스티퍼너는 전단력 보강입니다. 그러면 보위에 사람이 살 수 없죠. 이렇게 볼을 딱 설치해놓으면 요거 걸어 다녀야 되는데 어디서 잠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닥판을 만듭니다. 바닥판. 이걸 꾸면 안 됐구나. 여기에다가 이 바닥판을 만들겠죠. 위에 바닥판이 있을 건데 슬래브 바닥판이 있어요. 자, 이 바닥판이 있을 건데
이 바닥판하고 이 보하고 자 연결을 해줘야 되죠. 접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철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물을 사용해요. 스터트 볼트란 철물을 사용하는데,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 되는가 하면, 자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에 보는가, 1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어 커넥터가 나옵니다. 109페이지 상단 시어 커넥터, 얘를 영어로는 시어 커넥터고 우리나라 말로는 전단 연결제고 전단 연결제 라칭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바닥판하고 철골구의 프렌지를 일치하기 위해서 연결해주는 보강 철물입니다. 근데 얘가 이게 움직이면, 자 그대로 얹어놓으면, 바닥판을 그대로 얹어놓으면 움직이면 진동이나 좀 얘가 밖으로 나가죠? 이동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연결해 줘야 되죠? 그럼 얘가 힘을 움직이면 얘가 이 시어컨에도 전단력을 받는 거야. 이 볼트가 전단력을 움직여 봐요. 전단력 받나 안 받나 한번 해볼게요. 밑에 보에 고정이 됐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어떻게? 절단되죠? 전단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연결은 연결했는데 무슨 연결? 전단 연결제다. 힘을 전단력을 받는다. 그래서 전단 연결제. 힘을 전단력을 받아. 그래서 전단 연결제. 자, 그런데 얘는 봐요. 자, 보 자체만이 아니죠? 바닥판하고 합성시겠죠? 어이, 보하고 바닥판하고 붙여버렸죠? 그래서 이걸 합성보라고 돼요. 합성보. 합성보. 보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바닥판하고 같이 합성돼서 연결해서, 그래서 합성보 하면 뭐가 관련 있는 것은 하면 뭘 찾으시라?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입니다. 합성보 하면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 그래서 보의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형광보에서 자 개념은 요 개념을 정확히 아세요. 자, 그리고 그 판보 봅니다. 자, 판보 108페이지, 판보 플레이트 거드입니다. 플레이트가 판이고, 거드가 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판보고, 맞아요? 영어로는 플레이트 거드입니다. 그래서 이 판보는 교량했어요. 건축물은 이 형광보를 거의 설계해요. 건축물을 지을 때 보는 거의 형광보 형태를 쓰고요. 형광보를 쓰고, 교량은 이 판보를 쓰는 거예요, 판보. 왜 그런가 하면, 건물에는 사람이나 가구나 이런 거, 에어컨, 뭐, 장롱 이런 거 있죠? 책상 이런 것만 넣지만, 맞죠? 교량에는 어떻게 됩니까? 담프트럭도 다니고, 맞죠? 기차도 다녀. 기차가 얼마나 무게가 무거울까요? KTX 18량이 지나가면, 맞죠? KTX 길이가 얼마 됩니까? 360m입니다. 긴거 있죠? 아, 저거, 산천 빼고. 산천은 8량이야. 산천은 8량이고, 붙이면 16량이고, 산천은 8량인데, 일반 저 떼제비에서 간 거, 그죠? 걔는 뭐다? 18량짜리죠? 안 타봤구나. 예, 나보다 더 촌 사람들이구나. KTX가 18량인데, 한 양이 무게가 엄청납니다. 한 양이 100톤은 넘을걸요? 몰라, 무게 안 잡혀가지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 안 물어봤네, 그걸. 길이는 몇 메다입니까? 물어봤는데, 길이는 20메다래. 그래서 한양 무게를 안 물어보네. 그래서 꽤 무거울 겁니다. 걔가 와 지나가면 엄청난 힘을 받겠죠. 교량이 엄청난 처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이뭐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이걸로는 잽이 안 돼. 이거 쑥 쳐져. 그래서 볼을 대땅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후판 가지고 만드는 거야. 크게 플레이트
그랬죠? 후판 가지고 크게 만든 거예요. 교량에. 그러면 여기를 뭐 하는 거야? 접합을? 용접이나. 그러면 프렌지 플레이트하고 외부 플레이트 판을 가지고 용접이나 형광 딱대가 여기 조립합니다. 조립은 가근은 이걸로 조립했습니다. 리벳으로 조립하고. 그래서 한강철교가 리벳으로 한 판보예요. 한강철교가. 서울의 한강철교. KTX하고 막 다니는데, 그게. 한강철교가 딱 교량이 몇 개일 것 같아? 네 개. 네 개 있어? 왠가만. 기차 다니는 거, 왕복 두 개. 지하철 다니는 거, 두 개 가지고. 아, 서울에 하나 보셨구나. 리베. 그리고 현재는 고력 볼트 가지고 조립합니다. 고력 볼트 가지고. 고력 볼트 가지고 조립합니다. 크게 해준 거예요. 이것이 판보예요. 판본 딴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거기 커버 플레이트가 나와요. 무슨 플레이트? 예, 예, 덮판이에요. 예? 영어로 커버 플레이트. 요것만 기억하면 돼. 덮판. 덮판입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덮판. 그래서 밥 위에다가 덮어주면 덮밥이죠. 그렇지? 판을 덮어줬다 해서 덮판입니다. 그럼 이것은 자 프렌치 플레이트 힙 모멘트를 받기 때문에 힙 모멘트 보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이 커브 플레이트의 목적은 힙 모멘트 보강입니다. 힙 모멘트 보강 또는 힘 내력 보강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힘 내력 보강을 목적으로 덮어주는 판이 커브 플레이트입니다. 커브 플레이트. 그러면 프렌지 부분이 힘 모멘트를 부담했죠? 그걸 보강해 주기 위해서 더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서 거기 책까지 최대가 몇 장이다? 네 장이야. 최대 네 장 이하로 우리가 해 주셨네. 최대는 몇 장? 네 장. 네 장 이하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렌지 전담 면적의 70% 이하로 설계를 합니다. 그거 개념을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108페이지고 용어는 저번에 했죠? 한번 보시고 용어는 한번 읽어두세요. 그 용어는. 그 다음에 페이지 114페이지. 114페이지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옵니다. 문제는 올해도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나온다. 자, 114페이지 철근 콘크리트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될 겁니다. 올해도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여기입니다. 피크 제일 많이 났을 때는 총 6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맞춰주고 있습니다. 3문제에서 4문제 아마 사이로 나올 것 같습니다. 3문제에서 4문제 사이로 아마 출제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하고 뭐가 합성된 구조다?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 철근이란 재료하고 콘크리트란 재료 이 두 가지가 합성된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철근. 그러면 철근은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예요. 철근은 얘는 뭐가 좋습니까?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겠죠? 인장력이 좋아요. 그리고 콘크리트는 뭐가 좋아요? 압축력이 우세해요. 압축력. 그래서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하고 콘크리트가 뭘 부담한다? 압축력. 각각 얘는 이걸 부담하고 얘는 이걸 부담하도록 설계했고 서로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해 준 거예요. 그럼 철은 불에 강하다 약하다? 약해. 녹슬어. 맞죠? 이걸 갖다가 콘크리트가 보완해 줘요.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철근은 녹슬게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그게 안 보여요.
콘크리트가 강알칼성이야. 그렇게 배우거든. 막 허벌나게 배우거든. 산성 써놓으면 안 보여. 안 보인대. 그리고 밖에만 나오면 보인대.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보이고, 그 시험지를 들고 딱 나온 순간, 아하! 틀렸다. 이 깨달음을 느낍니다. 보통 현장에 와. 그래서 시험장에 강해야 돼. 떨지 말아요. 누가 안 잡아먹어요. 문장을 그냥 어렵게 쓰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지, 천천하게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문장을 다르게 써놓으면 안 보여. 그리고 자세하게 천천히 읽어보면 보입니다. 그 노력이 필요해요. 예. 떨지 마세요. 안 잡아먹어요. 감독관데 잡아먹을까 봐 엄청 떨어요. 아, 자기만 정직하면 시험 뭐 정지되고 이런 거 없어요. 맞아? 근데 괜히 우리나라 사람들 쫄아. 맞아? 심장은 다 쫄아! 안 쫄은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밖에 없어. 이 판사방 공사 원서는 내가 끝이 공부를 안 했고 그냥 가보자. 그래서 혹시 잘 찍어가 학교 갈까봐 가보는 사람도 있죠. 마음이 편해! 아주 편해, 그 사람들. 공부를 좀한 사람들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다 뚫어. 긴장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막 어떤 사람 화장실 들락달락달락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막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가 되겠어? 안 돼. 시험장에 가면 안 돼. 책 들고 가지 말아요. 조그맣한 거몇개 지금 가야 가는데, 맞아? 책한 가방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군지도 보려고 한 가방까지 간다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남의 컨닝 하려고 가져가면 몰라. 나 옛날 책다 펴놓고 했잖아. 아, 포기한 시험. 에이, 공부학관 시험 책 들고 가면 어떻게 맞아? 포기한 시험 책 들고 갔는데 다 봤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오대. 아씨. 그래서 114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개요가 나와요. 철근을 짜고 뭘 부어넣었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일체적으로 라멘 구조예요. 그래서 이 라멘 구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철근 콘크리트 뭐하고? 기둥하고 보하고 바닥판으로 구성된 구조가 무슨 구조? 라멘 구조. 그래서 현재 여기 라멘 구조예요. 이 학원이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보가 있고, 바닥판 있는 이것이 무슨 구조? 라멘 구조입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2번에 인장책은 누가 부담하고 철근이 부담하고 압축책은 콩크이 부담했어요. 이것도 시험에 냈었어요. 이것도. 그리고 3번 봐요. 철근 콩의 구조의 성립 이유 나오죠? 1번 철근과 콘크리트는 온도에 의한 선팽창 계수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선팽창 계수는 115페이지 보세요. 제일 하단에 1번 나와요. 열팽창 계수라고 돼요. 선팽창 계수 또는 열팽창 계수. 자, 그러면 온도 1도씨 상승할 때 단위 길이에 대해서 얼마나 늘어나? 신장과 원래의 길이 B를 수치화 시킨 게 계수예요. 계수가 붙으면 뭐다? 수치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 B를. 그것을 선팽창 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근은 많이 늘었는데 콘크리트 적게 늘어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철근 많이 늘었는데 콘크리트 적게 늘어나면 콘크리트 뭐다? 균열가요. 맞죠? 그래, 선팽창 계수, 열팽창 계수는 같아야 돼요? 같다! 그런데 5번 체크. 지들이 언제까지 안 내고 계기를 하는지 볼 거야. 5번 보네? 탄성 계수. 자, 탄성 계수는 연계수라고도 하고요. 연계수. 자, 이겁니다. 자,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자, 이 재축 방향이, 재축은 뭐가 재축이겠어요? 길이 방향을 재축이라 했죠? 에이, 저희도 이게 재축이죠? 우리 쌤들 보면 다 키가 고만고만합니까? 민보쌤이 더 큽니까? 큽니까? 제가 한 번도 못 만나 봐가지고 한 번도 못 만나 봐가요. 그러면 그래서 재축이 조금 길겠죠? 부재축이 길든 짧든 간이죠. 다 이게 축이죠. 재축입니다.
제축 방향에 억류. 자, 이거 좀 어떤 힘을 작용하면 이겁니다. 그 내부에 잡아당긴 힘을 가해서 그 부재 내부에는 뭐가 생 응력이 생긴다 했죠? 그러면 도자가 붙으면 그림이야. 그림 도자를 붙인 거야. 오케이? 도는 없애도 관계없어. 몰라도 돼? 도는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제축방의 응력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이쪽 거기 직각방향의 제축방의 직각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거죠? 직각방향의 이 변형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 제축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이 제축방향 응력도에 대해서 방향 응력도에 대해서 자, 이 요 직각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이 탄성계수세요. 수치가 C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대표적으로 콘크리트는 이 분필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성질이에요. 자,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오, 내가 힘이 많이 없어졌네. 큰일 났네. 이걸 못 뛰네. 못 뛰셨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줄어들죠? 그냥 탁 갈라져요. 그럼 변형도가 적죠? 이쪽으로 변형이 적잖아요? 그런데, 자, 콘크리트를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변형이 거의 없겠죠? 적은데. 그런데, 철근은 잡아당기면 늘어나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줄어들까 합니까? 맞죠? 그게 바로 무슨 계수다? 탄성계수예요. 그러면 탄성계수, 연계수는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누가 클 수밖에 없다? 철근이 커요. 철근이 콘크리트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건 같으면 안 돼요. 탄성계수, 연계수는 절대 같아서는 안 돼요. 선팽장계수 또는 열팽창계수, 수축계수는 같습니다. 같아야 돼.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는? 탄성계수는 다 모든 계수가 다 같으면 안 된다. 명심하자. 무슨 계수? 탄성계수, 연계수는 다르다. 이걸 명심해 두십시오. 그리고 2번 알칼리성 콘크리트가 철근에 녹서는 것을 뭐다? 방지합니다. 2번에 자, 콘크리트는 무슨 성인가 하면 강알칼리성이에요. 자, 콘크리트는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을 나타내요.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pH가 11 이상 유지가 되면요, 철근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철근 부식 방지를 합니다. 이걸 두 분이나 냈어요? 이건 알칼리성인데 산성해가지고 두 분이나 냈어. 두 분이 앞전 시험에 이거 냈어요? 산성해가지고. 콘크리트는 강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로 틀어놔 있죠? 콘크리트는 무슨 성이다? 알칼리성이에요. 강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물속에 잠긴 개도 녹이 안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 물속에 잠겼으면 야 녹쓸 거죠? 와 물이 섬에 들어가가지고 녹이 쓸 거던데 녹 안 쓰는 이유가 이겁니다. 강 알칼리성 콘크리트로 감싸주고 있으면 녹이 안 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안 씁니다. 수명 다 될 때까지 조금 이따 배웁니다. 자, 보시고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부착 강도가 비교적 크죠? 에이, 사실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애들이 진짜 둘이 한번 결혼해가지고 안 떨어져. 맞죠? 그래서 철거 해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부착 강도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철거 해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한강 그 다리 폭파했죠? 한강 다리 폭파해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폭파해 놓고 나서 그 업체 보고 너들 저거 뜯어가 안에 철근 쓰라고 했더만 아이고 좋아해가지고 철거하다 그 회사 망했잖아. 돈 받고 철거했어야 되는데 돈 안 받고 무료로 철거하다가 그의 안에 철근에 눈이 멀어가지고 얘가 일체식 구조라는 걸 왜 몰랐을까? 맞죠? 안 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보죠. 그리고 이제 철근에 뭐다? 자굴 방지에도 효과지. 자굴이 안 돼. 왜? 자, 철근 있는데 밖에 콘크리트 감싸주고 있죠? 원래 철근은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누르면 휘어버려. 맞죠? 휘어집니다. 자굴이 생겨. 그런데 밖에 콘크리트가 있으니까 자굴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는 겁니다. 안 굽어. 콘크리트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 맞죠? 그래서 여성분들 저 처음부터 저기죠? 연예인들도 이거 완전 자 허리가 개미 허리 아닌 사람 빼고는 저거 입을 때 뭐 하겠어요? 예, 보정수 오 있겠죠? 코르색에 팍 쪼놓고 드레스 입어야지 태가 나오죠? 아닌가? 그냥 입어볼까? 배 티 나오게 옆구리 티 나오게 어, 뭐 이 그냥 입어놓으면 여기 막 세겹 접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개념하고 같죠?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4번 콘크리트로 철근을 피복함으로써 뭐다? 내구 내약을 자 철은 녹슬기 쉽죠? 철근은 맞죠? 그리고 불에 약해. 근데 그걸 누가 피복해 줌으로써 콘크리트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도 서로 단점을 뭐다? 감싸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맞죠? 그런데 이상하게 단점만 지적하고 있죠? 집에서 단점 지적하지만 칭찬을 한번 해줘봐요. 틀려질 겁니다. 서로서로. 상대편도 계속 칭찬하면요. 맞아요? 상대편도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될 수 있으면 단점을 지적 안 하려고 단점 지적하니까 팍 하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용합니다. 요새. 그렇게 요새 조용하더라고. 말을 절대 안 끌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단점을 절대 찝지 마세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죠. 그럼 또 단점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의외로 여기가 시험 잘 냅니다. 몰라 왜 그런지 이거 자주 냅니다. 여기 저 114페이지 115 있죠. 이 사이가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근데 114가 더 잘 내요. 114쪽에 집중입니다. 나오면. 내가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한 6번 낸 것 같다. 6번 정도. 이 좌측 페이지에서.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허용 응력 설계법하고 극한 강도 설계법 있죠? 이게 10회 때 냈었어요. 우리 주택 관리사하고 뭐 하라는지 이런 것까지 냈었어요. 특히 극한 강도 설계법은 이 대학교 과정에 안 배우고 일반적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많이 배우는데 이걸 냈습니다. 간혹가다 대학교 중에 배우는 데는 있어. 극한강도 설계법을 요새는 배우겠다. 옛날에는 안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올답을 해줬어요. 자기네들도 너무했다 싶었는가 봐요. 일반 건축 구조에서 막 극한강도 설계법까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콘크리트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중성화가 나와요. 두 번 냈었는데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원래 콘크리트는 이 석회 시멘트의 석회 성분하고 물하고 수화작용에서 수산화 칼슘 성분이 됩니다. 이 수산화 칼슘이 pH가 12에서 13입니다. 강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 얘를 근데 항상 사람도 변하죠. 맞죠? 사람도 변해야 안 변해요? 체질이 변하죠? 변하는 것 같아요. 맞죠? 성격도 변해요. 남자들은 젊었을 때는 애들 안 좋아하다가 나이 들어서 애 좋아하죠? 여성은 자꾸 남성화돼가죠? 그래서 누구 목소리가 집에서 자꾸 커집니까? 여성 목소리 커지고 남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있죠? 그거는 이겁니다. 거기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수산화 칼슘하고 이제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탄산가스하고 얘들 둘이 CO2하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탄산칼슘으로 바뀌는 겁니다. 탄산칼슘으로 CaCO3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 자, 수산화 칼슘에서 탄산 칼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pH가 8.5에서 자, 14이가 되는 약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콘크리트 뭐라 한다? 중성화라고 해요.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또는 탄산화라고도 하는데, 자, 첫째 의의는 이겁니다. 중성화 의의는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을 상실하고, 강알칼리성을 자 상실하고 약알칼리화 된 겁니다. 상실하고 약알칼리화 된 겁니다. 약알칼리화 된 거. 이것이 콘크리트의 중성화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정확히 pH 개념 8이 되는, 7이 되는, 중성이 되는 개념이 아니고, pH 7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약알칼리 된 겁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의 중성화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콘크리트 표면에서 내부로 서서히, 콘크리트 표면에서, 표면에서 내부로, 예,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예,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서서히 진행되다가요.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중성화되게 되면, 이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중성화가 되었다.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이겁니다. 중성화가 이루어질 때 콘크리트의 강도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수산화 칼슘에서 탄산 칼슘으로 바뀌다 해서 그래서 강도가 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성화가 이루어지면요. 어떻게 되는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철근의 부식 가능성이 높아요. 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철근 부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바로 누구 때문에 주된 원인이 된다? 누가 침투해서 자꾸 생기는 거다? 이거 탄산가스야. 이놈의 침투로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럼 콘크리트 중성화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탄산가스가 침투되는 걸 최대한 어떻게 막아야 돼요. 방지해야 돼요. 그럼 마감제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자외선 차단제 빨라야 되죠? 보양해줘야죠.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사람이 제일 빨리 늙는 데가 얼굴이죠. 얼굴이에요. 왜? 태양에 계속 노출하잖아요. 이게 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촌의 어머님하고 장모님이 똑같은 나이인데 얼굴이 틀려. 그러니까 이 얼굴 부분이 계속 태양에서 일하시니까 자외선 계속 항상 살균을 했잖아요. 살균하면서 노화가 진행된 거예요. 얼굴은 확실히 늘렸어요. 그런데 피부는 다르대. 우리 와이퍼가 피부는 훨씬 좋대. 왜 그런가? 우리 형이 때를 별로 안 밀었거든. 때 밀은 분들이 보통 피부가 빨리 상해요. 때 타고 이태리 타올로 빡빡 밀은 분들. 그래서 저도 그래 안 밀어요. 때를 그냥 손으로 밀고 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한 달간은 좀 건지럽겠지만 견디면 괜찮아요. 안 가려워요. 좀 참으면 돼요. 참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18페이지 철근 콩고의 구조의 장단점을 보시면 장단점에서 자 장점에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4번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책까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보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철근관 차음성이 크다. 음을 차단하는 것은 큽니다. 그런데 단점 봐요. 단점이 1번 자체 중량이 무겁다.
자중이 전, 자, 자체 중량이 어느 정도 무거운가 하면 1세제곱미터 2.4톤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는 뭐다? 2.4톤이에요. 무거워요. 물무게 2.4배예요. 2.4배. 묵은 철근이 없는 묵은 콘크리트는 2.3톤이고요. 무거는 이제 콘크리트가 무거운 거야.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 2.4톤이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단점에서 보시면 자 8번에 전음도가 크다. 음을 전하는 율은 크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쾅 뛰어내리면 쿵 소리 나죠? 전음도는 어떻게? 커요. 명심하세요. 전음도는 크고요. 전음도는 커요. 전음도는 크고 전음도가 큰 것은 뭐다? 단점이고 차음성이 큰 것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콘크리트 벽에 귀를 딱 대고 들어봐요. 소음이 심해요. 맞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숙제입니다. 콘크리트 벽에 딱 대봐요. 소음이 들려요. 전음도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은 잘 차단하죠. 맞죠? 아예 콘크리트 벽이니까 위층에서 아주 저 이거 저 위층 한 10층에서 와 하는 소리 밑으로 들리고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119페이지 그 콘크리트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